계속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것들이 내 업무 환경까지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내 일로 만들고 회사를 중독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딜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연봉 두배 올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회사를 다녀봤고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회사를 뭐 운영한 경험도 좀 있고 해서 양쪽 다 해보니까 약간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들을 조금 공유하면 어떨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로 그좀 멘탈리티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 정신 상태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고용한다는 정신을 갖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단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프로젝트라든 인간관계라든 뭘 하든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회사에 고용당한 거죠. 왜냐면 월급 받고 시키는 일 하니까. 근데 이러한 정신 상태를 딱 갖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 내가 이 회사한테 뭘 해줘야 되지? 어떤 걸또 보여줄까? 내가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이 회사를 끌고 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아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기존에 다른 남들과 할수 없는 어떤 일들을 보여줄까,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를 돈이랑 바꾸는 거예요. 저의 회사의 위치랑 바꾸는 거예요. 물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찾아야죠. 그거를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격이 좋은 것도 실력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 쪽에서 디자인했던 그런 경험들 갖고 와서 프로그래머 세상에 뿌렸고 또 반대로 프로그래밍에서 배운 것들을 디자인 세상에 뿌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역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회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작년에 연봉 협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가 날 필요로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는 한난 회사를 떠날 이유가 별로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스스로 어떻게 동기부여돼서 나를 어떻게 똑같은 1년을 쓴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1년을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기부여돼서 어느 쪽으로 나를 끌고 나가느냐 이것들이 1시간, 1달, 1년이 쌓이면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회사에서 돈으로 바꾸고 아니면 뭐 회사의 어떤 처우로 바꾸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회사 딱 들어갔을 때 한 90% 이상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제가 할수 있는 일보다도 회사가 이미 물론 정해놨죠. 저를 뽑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이러니까 뽑아서 이런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미 전략적으로 회사는 그거를 플랜을 짜고서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일단 그 일은 100% 잘해야 돼요. 무조건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나를 뽑은 기본적인 이유니까. 그걸 잘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신선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다들 프로그래머 세계에서 내가 디자인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막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오, 재밌다, 신기하다, 막 그러죠. 물론 뭐 제가 잘해서 그렇다고 우기고 싶지만 어쨌든 필드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디자인 쪽에서 진부한 부분들 저는 전략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프로그래밍 쪽과 결합해가지고 그들이 할수 없는 무언가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 플러스 그런 것들 계속 보여주는 거죠. 또 그런 일들이 재미있어요. 왜냐면 나의 가치를 계속 프루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 번, 두번딱 보여주고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근데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 그런데 네 번, 다섯 번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뒤부터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결과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저희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싱크 미팅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저희 회사가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미국에도 뭐 지사가 주마다 다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일주일 동안 했던 작업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도 있고 어떤 리서치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아 이런 거 내가 우리 회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가지고 다음 거에 이런 거에 적용해서 쓰겠다 이런 부분들도 과제로 나오거든요. 그런 과업들을 했던 것들 쭉 리포트해서 서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아, 넌 이런 일 하고 있구나, 넌 저런 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면 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NJ, your presentation is always to blow our mind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직역해서 말하면은 야, 너의 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 막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잘한다기보다도 제가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이 있죠.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거기서 내가 과거 했던 것들을 끌고 와가지고 빠르게 보여준 거예요. 또 거기 빠르게 보여준 사실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좀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좀 비디오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으로 올라가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빠르게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내 일로 쓰고 끌어당기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제가 잘한다기보다도
그냥 상상 밖의 것들, 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네 경험 밖에 있는 것들 끌고 와서 어떤 의미에서 무력해가지고 보여주니까 그것들 되게 신선해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자기 직장이라든지 학교 과제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 월급도 받고 어쨌든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아 이 팀에게 내가 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자세를 좀 갖고 있으면은 동기부여도 되고 회사에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해갖고 친구 통해서 몇 개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선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작업 외의 것들은 다 선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뭘로 표현하냐면 폭탄으로 표현해요. 폭탄. 그래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저희 슬랙 방이 있거든요. 슬랙 창 슬랙이라고 그 회사에서 쓰는 사내 뭐 채팅창 같은 건데 거기 안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드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 12시, 새벽 1시 뭐 주말 같은 경우도 새벽 1시, 2시에 폭탄을 하나 두 개씩 탁탁 떨어뜨리죠. 물론 내가 하는 일을 다 완성해 놓고 그 폭탄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폭탄들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그래 그렇지만 이게 네 번, 다섯 번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봐주기 시작하고 즉 내 영역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영역에 또 회사가 중독이 되고 그 중독된 걸 바탕으로 저는 회사랑 딜을 하는 거죠. 그 딜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입장에서 내가 갑이 돼서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처음엔 사람들이 안 봐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appreciate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 뭐 이런 거 해서 뭐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소위 이제 방해 공작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폭탄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갈 길 가세요. 갈 길 가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 회사를 떠나세요. 어차피 그 회사는 그 여러분들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회사를 떠나는 게 좋고 저 입장은 어떻게 운 좋게 잘 풀려서 그것들은 이제 계속 연장선에 왔는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NJ 스토리 시리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계속 폭탄을 만들어서 던지고 그것들이 내 업무 환경까지 적용이 되고 그것들이 내 일로 만들고 회사를 중독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딜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떠나라.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어봤자 항상 회사가 그렇거든요. 이 분위기에 맞춰서 평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실력 있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에 있어야지 계속 실력이 느는 거지 다들 그 현상 유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덩달아 여러분도 그렇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떠나라 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